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16일 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냥 뭐 단독 뭐 이래서 기사가 나왔던데, 이걸 보면 결국 백현동 아파트 부지, 이거를 성남시장이 결재한 서류가 나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새 워낙 많은 매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워낙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워낙 많은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뭐 거기에는 또뭐 정파적인 주장, 뭐 이런 것까지 막그 뭉뚱그려 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그 독자들 중에서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뭐지? 아, 이건 이렇다는데? 거기다가 또 어느 뭐 매체 같은데 또는 어느 유튜버들은 거의 뭐 찌라시 수준의 정보를 사실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게 뭐가 사실이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봐가면서도 이거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이른바 팩트 체크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백현동 용도 변경, 이게 왜 기사가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가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기사가 대단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이게 요지가 이겁니다. 이 결재 서류는 2015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이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기사 요지고요. 백현동 개발은 잘 아시지만 성남시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연구원이 사실은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당연히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부지는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자연 녹지거든요. 자연 녹지는 거기에 개발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뭐,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연 녹지는. 그러다 보니까 식품연구원이 그걸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지방에 가서 땅을 사고 뭐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방에 이제 옮기기로 하고, 근데 팔려고 경매, 이제 공공 입찰을 한 거죠? 아무데도 사는 곳이 없었습니다. 무려 8차례나. 그게 8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잘 아시지만 유찰되면 계속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다가 해달라. 그 성남시에서 그걸 안 해주니까 국토부에다가 또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지방 가라면서 그 지방 가고 싶은데 이 땅이 안 팔린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식품연구원이 두 번씩이나, 아, 식품연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 두 번씩이나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데, 용도 변경을 했으면 아마 팔렸을 겁니다, 이 땅이. 그래서 국토부에다가도 얘기하니까 국토부가 그러면 자연 녹지에서 2단계 상향. 아마 그뭐몇종 일반 주거 지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개발하기 쉬운 것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은 일부 상업용지가 들어가도 되거든요. 상업용지는 땅값이 더 나가죠. 그래서 두 단계 정도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성남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기사는 그걸 결재한 서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기사가 안 되냐고 그러면 그 결재는 원래 성남시장 고유 권한입니다. 성남시가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성남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비도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 없는 사람한테 로비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로비를 받았다.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물론 로비를 받았는데 돈을 받고 해줬는지 아니면 다른 인연으로 해줬는지는 정확하게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여하튼 본인이 로비를 받은 건 틀림없다. 근데 그 로비 받아서 해줬으면 거기에 이제 뭐 범죄 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먹었으면 뇌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했으면 자칫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3자 뇌물이 될 수도 있죠.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그런 건데, 여기에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그 시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백현동 시행사입니다. 여기가 2015년 1월 달에 한 인물을 영입하죠. 1월 달에 누구를 영입하느냐?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재명이 그때 성남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집니다. 그때 선대 본부장,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인섭 씨. 이 사람을 아시아 디벨로퍼가 영입합니다. 왜냐? 이재명이 낙선한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2010년에도 선대 본부장 같은 걸 맡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당선이 됐었죠. 이재명 그 후보가. 맞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일부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굉장한 실세고 이재명 측근입니다. 적어도 이재명 성남시장에 관한 대단한 실세다. 그거는 뭐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성남시가 아니 한국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을 영입해서 이 사람은 이재명하고 가까우니까 이재명한테 압력을 넣어서 로비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죠. 아시아 디벨로퍼가. 그래서 2015년 1월 달에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합니다. 영입을 하니까 이 사람이 기대에 부응했죠. 실망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시아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뛰어서 그 다음 달, 2015년 2월 달에 검토한다. 성남시의 문서에 보면 검토. 그렇게 안 해주던 거를, 안 해주던 용도 변경을 검토라는 정책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요것도 다 작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책 보고서가 나와서 그걸 그 계기로 해서 성남시장이, 이런 정책 보고서가 있네? 해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작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전을 누가 만들었느냐? 김인섭 씨가 만들었을 것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걸 빌미로 해서 사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가능성입니다. 아주 높은 가능성이죠.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그해 9월 달, 그렇게 안 되던, 이게 식품연구원이 이 땅을 팔려고 한게 2011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 이루어지지 않던 이 매매가 용도 변경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2015년 2월 달에 매매가 이제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용도 변경이 9월 달에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 되던 일들이 이 김인섭 씨 영입과 더불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현동 의혹의 핵심, 자꾸 이걸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 자꾸 상황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아, 그거는 뭐 국토부가 뭐 해달라고 우리한테 압력을 넣어서 할수 없이 해줬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부지 개발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공공의 이익으로 뭘 어쩌고 환수, 뭐 주거 환경 개선 자꾸 상황을 호도하는데 여기에 핵심, 그걸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딴거 없습니다. 성남시가 그동안 두 번이나 반려했던 용도 변경을 왜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측근이 뛰어드니까 바로 다음 달에 검토하고 8개월 만에 용도 변경을 그것도 4단계나 높여서 해줬느냐. 여기에 누구한테 어떤 로비가 있었느냐. 요게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고. 두 번째, 그 4단계 용도 변경. 이걸 자꾸 뭐 국토부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해줬다. 말이 안 돼. 거짓말이죠. 국토부가 요구한 건 2단계입니다. 그럼 국토부 요구에 할수 없이 해줬다고 하려면 2단계만 해줬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4단계씩이나 했다. 2단계와 4단계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곧 뭐냐? 돈입니다, 돈. 감정평가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연녹지 상태에서 이 식품연구원 부지는 2,187억 원입니다. 감정평가액이. 4단계 올려서 준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했더니 4,869억 원입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감정평가만 가지고. 그러니까 4단계 용도 변경이 얼마나 큰 이득을 이 시행사에,
김인섭 씨를 영입한 시행사에 안겨줬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돈이죠, 돈.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디벨로퍼가 김인섭 씨한테, 김인섭 씨를 영입해서 이 일을 추진한 것이고, 요게 이제 요 과정에서 그러면 김인섭 씨가 당연히 로비를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가 설령 뭐 4단계 아니라 1단계든 뭐든 요구를 하더라도 성남시가 안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국토부 요구를 안 받아주다가 김인섭 씨가 영입되고 난 이후에 2단계 요구를 오히려 뻥튀기해서 4단계로 받아줬다. 거기에 의혹이 있다는 거. 요게 두 번째 의혹이고요. 세 번째 의혹은 임대주택 비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면 그 아파트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임대주택은 약간 공익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백현동 아파트도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해서 원래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그러니까 2015년 9월 달에 용도 변경을 4단계로 해줬는데 2016년 12월 달에 한 1년 3개월쯤 지난 뒤에 슬그머니 일반 분양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건 뭐 기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원래 90% 임대주택으로 그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그게 나중에 임대주택 10%로 줄어들었다는 기사도 있고 100% 일반 분양으로 바꿔줬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임대주택 비율이 확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사화가 지금 돼 있는데 그걸 보면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디벨로퍼는 백현동 개발을 해서 3천억의 수익을 받고요. 김인섭 씨는 소송을 합니다. 아시아 디벨로퍼하고 뭐 아시아 디벨로퍼에다가 지분을 넘겨라 뭐 이렇게 압박도 넣고 뭐 막 그랬다는 건데 그만큼 김인섭 씨는 자기 몫이 크다 이렇게 본 거죠. 소송을 해서 궁극적으로 김인섭 씨가 가져간 돈이 인센티브로 가져간 돈이 70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 의혹 밝혀야 할 의혹 핵심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된 거 저 이재명 측근이 뛰어들자 그 다음에 왜 국토부가 요구한 건 2단계인데 왜 4단계씩이나 해서 이 시행사의 그 수익을 엄청나게 높여줬느냐. 그 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을 확 줄이거나 또는 없앰으로 해서 저 시행사의 수익을 또 어마어마하게 안겨줬느냐. 요 세 가지가 핵심이고 이 세 가지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의 모든 결정을 다 했을 것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니까 최종 결재를 했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시장 결재 없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그럼 그 중간을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는 김인섭 씨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느냐. 바로 이재명 시장한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진상한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누군가한테 또 담당 공무원한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한테 하면 그 사람이 김인섭 씨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팔았겠죠. 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렇게 측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해줬고 바로 윗단계가 정진상이니까 정진상한테 얘기하니까 정진상 씨는 뭐 알겠죠 둘이. 그러니까 해줬고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도 김인섭 씨가 거기에서 뭐 한데 그러면 해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70억을 받았다고 했죠. 70억 혼자 다 먹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돈의 흐름도 추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국 김인섭 씨의 로비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당하게 시행사에 특혜를 준 이런 결정들 이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을 텐데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았는가? 아니면 정진상 씨가 받았는가? 아니면 성남시의 어떤 공무원들이 받았는가? 이런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 서류가 확인됐다. 그걸 경찰에서 압수했다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고 그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고 김인섭 씨의 로비를 누가 받아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느냐? 뭐 직권남용이나 뭐 아니면 뇌물이나 돈안 먹어도 뇌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인섭 씨한테 그걸 해주면 김인섭 씨가 얼마 만에 이득, 여기서 이제 7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득을 볼 것이 뻔한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는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수지처럼 뭐그 자리에 있다가 뭐 나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더큰 꿈을 위해서 김인섭 씨가 썼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명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이재명 그 의원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헷갈리고 유튜버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마치 기사가 안 되는 것도 뭐 어마어마한 기사인 것처럼, 또는 뭐 유튜버 일부 유튜버들 중에서는 뭐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다가 보니까 뭐 오버해서 뭐라고 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군데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기사는 기사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백현동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에서의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제가 지금 짚어드린 그세 가지를, 이거를 경찰이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찰의 규명 역량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뻔한 내용인데 너무나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좀 수사 지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검수완박법 시행되기 전까지는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그 해서 빨리는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또 8월 28일 날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텐데, 그때까지 미루면, 그때 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영 논리로 또 물타기가 되거든요.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의혹의 경우에 뭐가 문제다 하는 거를 핵심을 짚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